쉿업! 제주, 당신의 삶의 제주예술이 찾아갑니다. 2020 제주예술문화축전 진행을 맡게 된 싱어송라이터 류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리질러, 댓글로 소리질러. 예. 오늘 저의 진행을 함께할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 문석준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발음이 너무 어려워.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의 회장 문석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건축전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되나요? 네, 오늘 이 전시회의 주제는 일상 회복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제주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자본에 의해서 대규모 개발과 이주의 광풍 속에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일상에 대한 가치를 찾고 이해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제주다움을 이제 찾고자 하는 그런 담론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들었을 때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많은 도민분들과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건축전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겠습니까? 바로 들어가 보시죠. 가시죠. 기대됩니다. 이쪽인가요? 네. 우와. 오. 아니, 이 작품은 누구 작품입니까? 제 작품입니다. 회장님 작품이시라고요? 네. 우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그 제주로 그 이주의 그 바람이 불었었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때 이제 같은 이제 그 가족이 새 가족이 이제 함께 내려와서 제주에 이제 새로운 삶의 터를 만드는 이제 설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새 집에 대한 배치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설계한 부분은 이 집이 되겠습니다. 이거 그러면은 우리 회장님께서 직접 설계를 하신 거군요. 네, 네. 그럼 뭔가 약간 뭐 특이점 이런 것도 있나요? 예, 뭔가 내가 설계한 거는 좀 남들과는 좀 다르다. 예, 이것만큼 내가 좀 뛰어나다 이런 건 없었습니까? 예. 뭐 이번 전시의 주제가 이제 일상 회복이다 보니까 예, 그 부분에 이제 좀 예, 포인트를 맞춰서 이제 설명을 하면 지금 여기 사실 이제 건축주는 그동안 계속 그 공동주택에서만 이제 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이제 계속 사셨는데 제주도에 내려와서 이제 그동안 자기가 꿈꿨던 전원주택 이런 생활을 이렇게 꿈꾸게 된 건데 그래서 저희는 다른 것보다도 이 모형에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외부 공간들 마당을 이제 작게 쪼개서 여러 군데 이렇게 배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그동안 이제 느끼지 못했던 그런 마당, 그런 외부 공간에서의 그런 생활들을 좀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가 그런 거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춘 설계가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제주대학교 건축학부에 계신 김태일 교수님 작품인데요. 지금 뭐 여기 나와 있지만 가마오름 야외 교육장입니다. 그래서 그 일제강점기의 그런 역사가 남아있는 그 흔적의 그 야외에 에서 이제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대한 설계입니다. 이번 작품 굉장히 눈에 띕니다. 이건 무엇인가요? 예,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면 시유재 건축의 고성천 건축가 작품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굉장히 협소한 대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즘 협소 주택이죠. 협소 주택. 예, 협소 주택이고 여기 모형에 보시면 아주 한 뭐 10평 조금 넘는 땅에 이제 한 세대가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주택을 이제 설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공간을 평면적이 아니라 이렇게 스킵 플로어라는 그런 기법을 사용을 해서 입체적으로 이제 공간을 활용한 그런 건축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선우선 건축의 강몽조 건축가님 작업인데요. 지금 보면은 지금 새 작품이 있지만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실현되진 않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제주도에서 이제 공모전에 나온 공모전에 이제 응모한 작품인데 이 건축가는 이 공모전을 통해서 이 제주의 지역성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노력 그런 결과물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작품은 파출소네요? 네, 이게 맞습니다. 예,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마 이제 여러분 그 외도 쪽으로 이렇게 지나다니시다 보면 이제 실제로 이제 보실 수 있는 작품인데 이 BNK 건축의 이제 고익원 건축가님 이제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존의
우리가 이제 흔히 보던 이런 파출소, 파출소의 그런 형태를 이제 파격적으로 이렇게 좀 깬 새로운 이제 모델, 프로토타입을 이제 만든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작품은 저의 드림 주택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BNK 건축의 부희철 건축가님 작품인데요. 이 성산읍 수산리에 있는 이제 단독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이제 여기 그 개념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주변에 이제 선상 일출봉이라든가 마을을 바라보는 그런 뷰 포인트들을 이제 건축에 이제 담으려고 이제 했던 작품입니다. 아니 이곳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카페 그 벅스 아닙니까? 예. 예. 우리가 흔히 별다방이라고 하는. 네, 별다방에 예. 외도에 있는 이제 스타벅스 커피숍인데요. 이제 보면 이제 기능적으로 이제 드라이빙 스루를 이제 적용한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은 굉장히 낯이 익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예. 예. 이 건축 설계는 도시건축연구소 문내외 문영아 건축가님이 이제 한 작업인데요. 이건 신축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그 모텔을 리모델링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오젠 거리에 있었던 오래된 이제 그 모텔을 이렇게 새로운 이미지로 이렇게 변신을 한 그런 설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건축가들이 또 이런 작업들도 꽤 많이 합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무엇인가요 이게? 예. 예, 이 작품은 아틀리에 11 박현모 건축가님의 이제 작품인데요. 그 아틀리에 11이라는 이제 그 건축 사무소를 직접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사옥이 되겠습니다. 사옥이 되는데 이게 아주 뭐 국내의 상만이 아니라 이제 외국 건축상까지 이제 수상한 아주 수작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 삼각형의 대지 형태를 이제 건축적으로 이제 잘 해석한 그런 작품이라고 제 나름대로는 생각합니다. 오, 이 작품은 또 독특한데 이건 무엇인가요? 예. 예. 건축사 사무소 지맥 김정일 건축가님의 이제 작업인데요. 예, 이거는 이제 모형에서 보시면 기존의 주택이 있었던 잉여지, 그러니까 남은 땅에 이제 저게 주택이 아니고 가정 보육 시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어린이집이죠. 어린이집. 예, 예. 그래서 이게 뭐 주변에 이제 그 모형들하고 같이 비교해 보시면 이 작품의 이제 특징은 주변의 스케일, 그러니까 이제 작은 그 마을에 있는 그런 집의 그 크기들을 고려를 해서 이제 작업을 한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 작품은 건축사 사무소 가옥 양건 건축가님의 작품입니다. 네, 이번 작품요 양현준 건축가님의 이희재라는 작품입니다. 예, 직접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이 작품은 이제 세 가족이 이제 단독주택을 꿈꾸면서 이제 저한테 의뢰를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네, 일단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야외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단독주택하면 프라이버시라든가 보안상의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1층에 이제 필로티로 띄어가지고 1층을 띄어서 2층에 이제 주택 부분을 계획한 작품입니다. 일단 봉계 마을이라는 옛 마을에 위치한 대지인데요.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우리가 보통 주택지 이렇게 보면은 각 건물들이 자기를 이제 내세우려고 자기 모습만 보이려고 뭐 칼라를 쓴다던가 재료를 이제 독특하게 쓰던가 그렇게 해서 그런 각자의 인상들이 모여서 이제 어지러운 도시 경관이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 건물은 조용히 이제 담담히 서 있는 모습으로 그 배경이 되고 어울릴 수 있는 모습으로 생각을 해서 계획을 한 거고요. 최대한 이제 남향으로 발코니를 이제 열어가지고 단독주택에서 이제 쓸 수 있는 외부 공간을 최대한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샤워실에서도 중정을 바라보면서 야외를 보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을 한 겁니다. 두이자와 기쁠히 이룰제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이제 두이자라서 이제 너와 나 서로 우리 가족이 모여서 이제 기쁨으로 이제 행복을 이룬다라는 의미에 그렇게 이제
의미를 담아서 이희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 이 뜻을 보니까 이제 이 건축을 넘어서 이게 예술 작품처럼 느껴져요. 아, 뜻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와 나의 기쁨으로 행복을 이룬 집. 아, 평소에도 우리 건축가님께서 이렇게 건축을 지으실 때 이름 이런 식으로 혹시 지으시나요? 장명을? 그렇죠. 얘가 가장 건축주를 먼저 생각하고 뭐 대지를 생각하고 다 뭐 다른 건축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건축주와 땅과 주변 환경을 생각하면서 그 상황에 맞게 이름을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번 작품은요 권정우 건축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이번 작품 굉장히 좀 독특하네요. 특이해요. 예. 네. 네, 이게 저희는 건축 전시라서 2전시실인데요. 다른 사람들이 저 1전시실에 가야 되는 작품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제 나름대로 제목은 이제 일상과 비일상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이게 보시면은 이게 벽돌입니다. 벽돌. 예. 벽돌을 반토막으로 잘라가지고 하나하나 붙였는데요. 이쪽의 작품하고 저쪽의 작품하고 같은 벽돌이지만 붙이는 방식에 따라서 그 패턴 모양이 조금씩 다르게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나름 의미를 붙이자면 이쪽이 이제 일상이고 저쪽은 저는 이제 비일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강정마을의 한 주택의 마감 재료의 일부분을 지금 여기다가 그대로 1대1로 지금 갖다 놓은 작품이 되겠습니다. 한번 가까이에서 한번 이동하면서 네. 가보실까요? 네. 이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네. 그 벽돌하고 벽돌의 주재료는 흙이지 않습니까? 네. 흙하고 이제 나무는 인간이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면서 가장 원초적인 재료인데요. 그 뒤로 점점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이제 벽돌이라는 제품을 만들었고 그걸로 이제 쌓아가는 방식으로 이제 축조한다고 하죠. 네네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건축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예전의 벽돌이나 지금의 벽돌이나 우리 동네에도 흔히 보이는 벽돌 집이긴 하지만 건축가가 어떤 의도로 어떤 디자인의 개념을 가지고 네. 설계하겠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입면이나 모양이 이제 많이 달라지는 네, 그런 제안이나 그런 실험을 제가 건축가로서 해보고 싶어서 지금 이 작품을 여기다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왜 이게 일상이고 왜 이게 비일상입니까? 뭐 특히 딱 부러지게 일상이냐 비일상이냐라고 규정짓기는 좀 애매하죠. 이 전시의 어떤 취지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전으로 우리 생활 모두가 이제 일상과 그 뒤로는 이제 비일상적인 어떤 생활의 모습을 대변하는 모습인데요. 건축에서도 늘 쓰고 있는 벽돌의 재료지만 일상적인 재료지만 어떤 디자인으로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비일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태성 건축가님의 작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 TSA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성이라고 하고요. 이 작품은 이제 그 협재 해수욕장 네. 바로 그 바닷가에 면해 있는 그 건물인데 얼굴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건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협재 해수욕장을 바라보는 얼굴하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도로를 바라보는 얼굴. 그래서 건물이 두 개의 얼굴을 가져야 하는 그 기본적인 과제를 갖고 있는 건물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그 포맷은 뭐냐면 그 너무 육중한 모습을 바닷가에서 건물이 덩어리를 보여주지 말고 조금 해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잘 반영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름 한다고 했는데 상업적인 면하고 건축적인 면을 적절하게 조화를 하려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별개 질문인데 그러면은 이런 건축가분들이 건물을 지을 때 어떤 예술성과 방금 그 상업적인 걸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주로 어디에 더 많이 치우쳐지는지. 예. 아 그거는 이제 그 상황마다 다른 것이고 네. 그 상업적인 것과 건축적인 것 사이에서 어떤 밸런스 그러니까 그 균형감을 유지하는 게 건축가의 의지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건축을 우리가 평가할 때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제 건축가라는 것이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어떤 밸런스 있는 예술성과 네. 상업성을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것이 어찌보면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예. 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작품은요 오동규 건축가님의 작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올리 도시건축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오동규 수장이라고 합니다. 이 사례는 제주도의 일반적인 일상적인 어떤 그 건축 규모인
작은 집의 그 사례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집을 설계할 때 그 가장 게 주안점을 두었던 거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제주의 풍경이지 않습니까? 이게 강병진 이제 사진 작가께서 친 걸 제가 발췌를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자 했던 건데 이 모습을 보면 제주도의 기본적인 그 지형의 형태 자체가 산에서부터 바다로 흘러가는 뭐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하게 될 때 그런 대지의 어떤 그 설정이나 요건, 기준 자체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이 제주도에서 설계를 하는 분들의 고민일 텐데 그런 지형을 지형에 맞게끔 그 작은 집을 설계하고자 했던 겁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많은 집들이, 건축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이 자연 환경과 좀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많이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저도 이 작품을 하면서 그 저희들이 생각했던 그런 고민들을 풀어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건축주가 갖고 있는 이제 그 예산적인 한계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생각했던 거를 정확히 건축주가 다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고민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집은 약간 건축주와 의견 잘 부합이 되었나요? 가급적이면 저는 건축주 의견을 이제 그 소화를 하려고 많이 하는데 결국은 실현은 되진 않았습니다. 이 집은. 아 정말요? 네. 왜냐하면 공사비가 좀 많이 나와서. 아 그럼 아직 지어지지 않은 집이고. 맞습니다. 이제 아 이게 개인 제가 나중에 꼭 돈을 많이 모아서 네 집을 지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마음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고생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스테이홈 갤러리라는 주제로 이 SNS 영상을 통해 가지고 갤러리를 건축전을 진행해 봤는데 우리 회장님 오늘 소감이 어떠십니까? 예. 소감. 저도 처음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떨리고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그 진행하시는 분께서 잘 이끌어 주셔서 잘 맞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건축전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안타깝게 영상으로만 봤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직접 이렇게 관객들이 볼 수 있는 이렇게 전시회로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네, 저희가 항상 매해 이런 건축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관객들이 직접 현장에 나오지 않고 영상을 통해서 이제 저희 작품들을 만나는 그런 처음 하는 시도인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장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관객분들께서는 직접 전시장에 오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생함은 좀 떨어지겠지만 작가 입장에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관객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론 또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이 돼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제 중계가 된다고 하니까 저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건축가들이 이 계기를 통해서 외부로도 많이 알려지는 그런 홍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하게 됩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저 나중에 건축 배우고 싶어요. 아무튼 이 스테이홈 갤러리를 통해가지고 이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도민 여러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제주 예술문화축전 스테이홈 갤러리 그리고 건축전 화이팅! 힘내세요!